안녕하세요. 제이튜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가라앉았던 부동산 경기에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급 공약.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해왔던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요. 이 중 역세권 첫 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이 포함됩니다. 민간주도 2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전망이며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며 30년 넘는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공약입니다. 부동산 세금 완화, 대출 완화.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며 1주택자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이 완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부동산 대출 완화로 거래 절벽이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훈표 서울 2040 플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오세훈표 서울 부동산 정책은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행일상권, 수변개발, 중심지 기능 강화, 고도 제한 완화의 비욘드 조닝 등 그동안 규제로 주춤했던 서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저희 튜브였습니다.